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좀 평소와는 다르게 밝은 인사죠. ASMR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밝게 인사하게 되네요. 방금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버퍼링이 심한 바람에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진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끄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짤막한 영상을 드립니다. 지금 시계 소리도 있고 노트북 팬 소리도 있어서 좀 잡음이 들리겠지만 가벼운 공지 영상이니까 조금만 지금 저는 7월부터 직장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좀 바쁘고 한창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하물며 좀 공간이라도 좀 영상을 만들 만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곳이 없어서 좀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녹음은 그렇다 치고 편집을 할 만한 시간이 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쩌다 보니 되게 비실비실했었는데 막상 직장에 다니고 나서는 튼튼해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프지도 않고 몸도 원래 되게 낮과 밤이 바뀐 야행성이었는데 차근차근 아침형 인간으로 변하고 있는 제 모습에 저도 많이 놀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영상을 올리는 거 자체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은 올리게 되더라도 제가 퀄리티에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올려서 오히려 좀, 대충 하는 것 같은 느낌에 만족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의견을 묻고자 왔습니다. 약간의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가끔씩이라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주말에 차라리 시간을 정해놓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뭐 ASMR 조금 하고 소통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의견 주시고요.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소품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올라올 때 마이크랑 노트북만 덜렁 가져와서 제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또 카메라도 가져오지 않아서 또 당분간은 또 동영상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라든지 물론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비친 적은 없지만 좀뭐 신체 일부가 나오는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노트북이 성을 내네요. 아무튼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댓글을 써주시고 진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좋은 댓글 써주시고 뭐 돌아와 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무작정 막 만들어 달라 영상 왜안 올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조근조근
말씀 잘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을 해볼게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 얼른 업로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고요. 노인. 잘 지내고 계시고요. 지금 올린 영상 들으시고 뭐 특별히 어떤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뭐 그냥 할말 없다 싶으면 근황 남겨주셔도 괜찮으니까. 네, 다들 구독자분들, 나만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에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진짜 수고 많으셨고, 연휴가 개천절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3일간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푹 쉬시고, 쉬지 못하는 분들도 각자의 일이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잘 자요. 안녕.